여기는 다시 인천 남동 아시아드 럭비 구장입니다. 이번 경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경기인데요. 예. 지금부터 해설위원회는 또 정영삼 해설위원이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또 현재 현대글로비스의 또 감독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네, 지금 그 포스코 건설하고 연세대학교 경기는 연세대학교의 그 빠른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네.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관록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그래서 연세대학교 빠른 발을 이용할 것 같고, 그다음 포스코 건설은 아무래도 그 관록과 그다음에 그 몸을 그 싸우는 피지컬 게임을 많이 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렇죠. 예. 아 지금도 지금 피지컬 게임 하고 있죠? 포스코 건설은. 아빠. 예. 파란색 유니폼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연세대학교고 흰색 유니폼에 예. 포스코 건설입니다. 예, 이제 과거 연세대학교가 포스코 건설한테는 감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거 두 대 정도는 연세대학교가 포스코 건설을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 정도 승률은 연세대학교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 체력적인 면도 무시 못할 게 오늘 날씨가 네. 상당히 덥고 뭐 습도도 높거든요. 예. 지금 저희 모습도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햇살이 강렬하다 보니까 저희 경기장을 보기도 힘든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네, 신기철 선수고요. 다시 한번 네. 이번 센터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왼쪽 공간 비어 있는데요. 강한 돌파. 그렇죠. 왼쪽에 잘 뚫어냈습니다. 이제 한 명이 예, 태클을 그렇죠. 이겨내고 다시 한번 페인트 동작. 움직임이 좋습니다. 몸돌림 좋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에 먼저 성공하는 연세대학교. 네, 김원영 선수 역시 그 7인제 대표 선수로 올해 활약을 했고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그 능수능란하게 그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처리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먼저 트라이를 성공시킨 연세대학교. 대학부와 일반부 경기. 저희가 앞선 경기가 이제 한국전력과 당국대학교의 경기였습니다만 그 대학부 일반부와 경기와는 지금 또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예,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빠른 발을 이용하고 또 그 대표 선수로 두 명이 지금 활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용 선수, 장정민 선수 두 명이 지금 15번 달고 있고 그다음에 장정민 선수는 그 14번을 달고 있거든요. 네. 이 두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허머저키까지 성공하면서 점수는 7대0 연세대학교. 자, 지금 포스코 건설이 예, 7대0으로 7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진명 선수 예, 아주 킥을 잘하는 선수고요. 예, 넘어갔어요. 예. 자, 포스코 건설 예. 이현우 선수가 볼 잡다 놓쳤고요. 오른쪽으로 킥스로잉 했네요. 연세대학교 그렇죠? 측에서 네. 연세대학교 강한 태클 당했습니다. 놔야 되는데요. 예, 예. 뒤쪽으로 내어보내야죠. 예, 잘 했고요. 빨리 넘기면 됩니다. 장정민 선수. 자, 왼쪽 공간이 많이 열려 있는데요. 예, 됐어요. 잘 열어줬습니다. 그대로 트라이 됐습니다. 돌파. 트라이 됐어요. 연세대학교. 예, 연세대학교가 빨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학교 빠른 발을 이용하고 있죠. 예. 자, 연세대학교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7대5. 노명진 선수예요. 노명진 선수 4학년 선수고요. 예, 아주 빠른 그 선수는 아닌데도 이게 그 포스코 선수가 못 잡았네요. 그 마지막까지 쫓아간 이현우 선수가 좀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요 패스로 공간을 열어놨던 것이 확실히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노명진 선수고요. 네. 빨랐습니다. 예, 빨랐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대로 예, 연세대학교 빠른 발을 이용하고 네. 예, 포스코 건설은 예, 발록을 이용해서 피지컬 게임 할 겁니다. 계속 부닥칠 거예요 아마. 예. 자, 컨버전 안 넘어갔고요. 이번에 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그 세브스 이 그 7대 경기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킥옵입니다. 킥옵을 네.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공격권을 한 번 더 얻느냐 아니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연세대학교 짧게 찰 겁니다 아마 사기 위해서. 아, 좀 낮았네. 짧게 찼죠. 네. 유준홍 선수 계속 부닥치고 있죠. 태클이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돌파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아, 지금 저렇게 태클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예,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저렇게 계속 놓치면 네. 사람을 예 불리합니다. 예.
물론 지금 태클을 잘해서 높은 유도 했지만 연세대학 측에서는 지금 태클에 한 번에 해서 한 명당 한 명이 그 수비를 해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넓은 공간을 수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포스코 건설은 지금 자기의 그 전술대로 계속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연세대학교 일단은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더 이른 타이밍에 태클이 들어갔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스크럼 형성에 들어가는 양팀. 포스코 건설이 노련미가 있어서요. 스크럼을 어떻게 그 운영할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좀 더 관록 있고 경험 있는 팀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자, 싶은데요. 신기철 선수 지금 국가대표 선수고요.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럭키 된 상황. 네, 럭키 뒤쪽으로 잘 내어줬습니다. 예, 돌려야죠. 빨리 넘기겠죠. 자, 왼쪽 공간. 그렇죠. 김원영 선수가 예, 자, 힘으로 밀고 들어가겠죠. 밀고 냈습니다만 이제 트라이입니다. 강한 압박. 예, 트라이입니다. 그리고 트라이에 트라이. 성공시키는 예, 안승혁 선수입니다. 예. 안승혁 선수가 지금 30... 3살 정도 된 나이 많은 선수인데 아주 관록 있는 선수고요. 네. 예. 마지막까지 트라이를 정확하게 성공시킵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읽어냈습니다만 네. 이 파워에서 조금 아쉬우면서 포스코 네. 건설이 트라이에 성공시켰습니다. 예. 연세대학은 지금 스크람에서 볼을 뺏긴 게 아쉽죠. 스크람에서 볼을 뺏기니까 바로 그렇게 그 역습당해서 네. 트라이까지 예,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등 포스코 건설 선수들은 계속 부닥치면서 지금 이득을 얻고 있어요. 예. 그렇죠. 계속 부닥치겠죠.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좀 먼 거리였죠. 점수는 12대 5. 12대 5고요. 아. 자 포스코 건설과 연세대학교 일단은 뭐 점수 차가 아직 많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한 번의 트라이만 이루어진다면 또 후반전에 역전도 충분히 가능한 점수 차입니다. 예. 오지명 선수가 짧게 칠 겁니다. 이현우 선수가 잡겠죠. 네. 아 너무 짧았어요. 너무 짧았어요. 자 이제 프리킥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하프웨이 라인 중앙에서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예, 좀 빠르게 갈 겁니다. 빠르게. 연세대학교. 그렇죠. 장용우 선수 잡고. 자 이제 마지막 그렇죠. 공격인데요. 지금 아 지금은 변칙적으로 풀어나가 봅니다. 이건 트라이가 대. 어! 지금 여기서 완벽한 찬스를 놓치고 합니다. 장용훈 선수 아깝네요. 아주 잘 봤어요. 네. 지금 그 포스코 건설 선수들은 그 스위퍼가 없는 세븐 그러니까 일곱 명이 다 한 라인에서 네. 그 수비를 썼는데 그거를 반파하고 장용훈 선수 잘 보고 찼어요. 역시 국가대표 선수라서 대학생이라도 여유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못 잡았어요. 아, 아깝네요. 그렇죠. 진짜 아깝네요. 예. 상대편의 이제 플레이를 보고 역으로 활용했던 전술이었는데 마지막에 캐치가 정확하게 되지 못하면서 트라이를 만들지 못했던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깝죠.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아깝지만 예, 아, 포스코 건설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한 수를 네. 큰 고비를 하나 넘겼어요. 예. 어떻게 본다면 연세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단 한 번에 이제 비장의 무기로 연습했던 플레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아주 그 빠른 발을 이용한다는 게 벌써 현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장용 선수가 그 자기의 그 개인 기량을 이용해서 트라이를 시도했는데요. 예, 좀 아깝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점수는 12대 5.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예, 후반전에 누가 먼저 트라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 양상은 아주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건설은 빨리 트라이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야 안정되게 시합을 주도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정사명 해설위원님이 또 현직 감독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네. 이 휴식 시간에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자기네가 원래 그 상대를 위해서 준비했던 전술들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를 전부 네. 체크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상대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빈구멍이라든지 그런 그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허술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일단 11시 휴식 시간 전까지의 경기 중에 한 차례 남은 경기는 바로 다음 경기는 고려대학교와 상무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C조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A조와 B조 그리고 C조 이렇게 조별 예선을 오늘 경기 각 팀마다 두 경기씩 치른 다음에 저희가 다음 후반 바로 내일 이제 각 리그별로 저희가 준결승과 결승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이 럭비 팬들이 와주셨고 또 선수단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대학부와 일반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 관중 구성에서도 학부모님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대학생들이 대학이 다섯 팀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넘어갔는데요. 잡았고요. 연세대학교가 확보했습니다. 빨리 일어나야 돼요. 인원이 모자란데 포스코 건설. 자, 왼쪽에 던지고, 공간이 많이 열려있고요. 수적으로 우위를 가집니다. 하지만 잠시 주춤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들어봅니다. 럭상황. 연세대학교는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예. 아, 그냥 자, 3대2. 어, 장정민 선수인데요. 자, 혼자서 들어봅니다만 조금 쉽지 않습니다. 자, 다시 러크. 러크 했고요. 옵사이드. 아, 유준홍 선수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인데 자, 어드밴티지 적용합니다. 어드밴티지가 때문에 공격 계속됩니다. 왼쪽 측면에서 연세대학교 한 명의 태클을 이겨내 일어나야 됩니다. 아, 일어나야 돼요. 예, 길게 나가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길게 나가야 되는데요. 오른쪽과 센터 쪽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그렇죠. 오른쪽으로 주지 못합니다. 자, 이 패스 미스. 예, 노크냈어요. 노크냈어요. 연세대학교가 12번 이정원 선수가 놓쳤어요. 근데 어드밴티지 또 적용해서 다음 팀에 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이번엔 포스코 네. 건설 이제 끝났고요. 오버했고 자, 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깝죠. 그렇죠. 이미 상대편 선수들은 포지션을 맞췄습니다. 기회가 비었는데 못 봤어요. 빠른 선수가 없어요. 포스코 건설은 자, 그래서 못 찾습니다. 네. 천천히 러크를 하면서 다른 같은 편 선수들의 위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인원이 연세학교도 많지. 연세학교 선수 압박해야 되는데 네. 압박 못했어요. 오른쪽에서 네. 자, 다시 한번 태클.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 자,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돌려야겠죠. 포스코 건설 다시 한번 센터쪽. 혼자서 계속해서 뚫어내고 있습니다. 선수, 예. 자, 수적으로 자, 조금 우위를 가져가야겠는데요. 다시 한번 태클 이겨내고 다시 한번 러크. 이제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던져야 됩니다. 연세대학교는 던지고. 자, 지금 벗어나야 되는 연세대학교인데요. 자, 장정민 선수가 해결하나요? 아, 이번 태클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예, 오프로딩 했고요. 떨어뜨려주고 공간 왔고. 자, 쉽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예, 연세대학교가 핸드링이라가 두 번 나왔어요. 지금 포드 패스 했고요. 스크람을 포스코 건설에서 예, 그런데 지금 정용우 선수가 들어가고 예, 이제 그 아무래도 아까 나이가 있다고 지금 네.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안승혁 선수 나오네요. 7인제 럭비에 있어서 교체 규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7인제는 그 7명이 시합을 하고요. 예, 5명의 교체 선수가 있어서 총 12명이 엔트리를 냅니다. 네. 자, 지금 일단 경기가 계속되면서 선수들의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매우 무덥다 보니까 이 선수들도 계속해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선수 교체를 통해서 전체적인 선수단의 이 체력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그 이게 그 7점 차기 때문에 네. 지금 체력 떨어진 선수가 그 실수하면은 뭐 비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 체력 있는 선수들로 바꿔서 예, 경기를 진행. 것 같습니다. 지금 한 트라이 하나면 이제 승기를 잡겠다라는 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강인정 감독님. 형성. 예. 자, 포스코 건설에서는 지금의 트라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용 선수 사랑 학생 아, 선수를 모았고요. 다시 자, 한번 센터 쪽에서 왼쪽 측면으로. 자, 이제 부닥치겠죠. 이진석 선수 몸싸움이 좋은 선수인데요. 아, 역시 힘이 좋습니다. 파워가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결정을 내야 되는데 포스코 건설도. 자, 선수들을 묶어놓는 데 아쉽게 실패했고요. 또 늦었어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하지만 이미 이 위치에는 던져야 되는데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런 건 이미 이 위치에는 연세대학교 선수 아, 예, 됐어요. 다 맞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공간 열려 있는데요. 그대로 뚫고 들어갑니다. 예, 김원영 선수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은 내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빨리 내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내면 그렇죠. 트라이인데 조금 늦었어요. 늦으면 안 돼요. 자, 지금 계속해서 포스터 건설이 트라이 라인 근처에서 지금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핫볼 나가면 트라이인데 예, 트라이. 자, 그렇죠. 그리고 트라이에 예.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라인 근처에서 치열한 몸싸움 결국엔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포스코 건설. 예, 이진석 선수. 예, 지금 교체에 들어간 이진석 선수가 트라이 했거든요. 그러면 강인정 감독이 예, 용병술이 예, 딱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지금 그 포스코 건설이 2점 추가 득점하면 컨버전 킥 성공해서 그러면
스코어를 뒤집기는 연습하기 그렇죠.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트라이 한 번을 가장 집중했던 포스코 건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확한 타임에 그 선수 교체가 일어났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선수 교체한 선수가 예, 트라이까지 성공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의 결과가 어떻게 본다면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조금 뼈아픈 실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요전 경기 당국대학교처럼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야겠습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그 장영훈 선수가 네. 트라이를 못한 걸 꽤 아쉬워하겠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전반 종료 직전에 아주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던 연세대학교지만 그 장면에서 예. 아쉽게 마지막 캐치가 이제 조금 불안하면서 찬스를 그렇죠? 무산시켰던 것이 조금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예, 지금 이진석 선수가 리시브를 잘했는데 어드밴티지고 지금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연세대학교 빨리빨리 돌려야 그렇죠. 돼요. 뭐 그 볼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렇죠? 지치고 있는 것이 연세대학교인데 잘 끌어냈습니다. 장영훈 선수도 앞에 백은 한 명 두고 있는데요. 잘 끌어냈습니다만 선수가 부족합니다. 야, 장정민 선수 잡았어요. 그냥 뛰면 되는데 자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은 침벌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침벌릴 일이 없어요. 저렇게 안 하고 뛰면 되는데 페인트 예. 동작 이후에 오히려 수비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페인트 하면 수비가 늘어나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네. 자 던지면 자, 돼요. 자 오른쪽 공간 열려 있는데 들어가야죠. 이제 들어가야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전반전 트라이 했다면 네. 굉장히 그 더 재밌는 상황이 그렇죠. 됐을 텐데 그게 아쉽게 느껴지겠어요. 자, 연세대학교 김도영 감독님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번엔 또 컨버전 킥까지 아쉽게 예, 하나 더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미 경기는 예, 19대 10으로 기울었고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트라이 성공 장면과 전반 종료 직전 장면만 본다면 충분히 연세대학교 포스터 건설을 잡을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 정도 승률을 갖고 네. 있거든요, 연세대학교가. 예. 자, 높게 킥오프를 시작해 봅니다. 자, 연세대학교들이 붙어야 돼요. 오, 지금 패스 찬스예요. 빠른 시간에 트라이 빨리 던져야 되는데. 못 던졌어요. 맹민영 이제 트라이를 성공시켰습니다만 이전에 공 내어주는 공이 깊었습니다. 높은 먼저인데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아쉬워요. 빨리 던지면 될걸. 그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좋은 찬스를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찬스 예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보시죠. 일단 휘슬이 울렸기 때문에 경기는 사실상 연세대학교 뒤집기는 불가능하고요. 예, 불가능하고요. 장용웅, 장정민 선수 지금 15번, 14번 지금 SO와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페널티야. 예, 지금 포스코 선수들이 불법적으로 스크럼을 밀었어요. 네. 자, 던져야 그거 네. 안 돼요. 그거. 잡아냈습니다. 그냥 저희가 뛰면 될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전반적게 너무 아쉽겠지. 그렇죠. 예. 자, 야.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축구는 럭비는 결국 결과론적이지만 이 전반전의 네. 장면이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예, 마지막 그 컨버전 성공하면 예, 2점 차가 그렇죠. 되고. 요 전 컨버전도 그렇죠. 너무 아쉽죠. 그 컨버전 넣었으면 비기는 건데 연세대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됐네요 이미. 예, 예. 점수는 19대 17, 포스코 건설이 2점 차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연세대학교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충분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포스코 건설 입장에서는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아쉽게 됐고요. 포스코 건설은 2점 차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경기는 또 고려대학교와 상무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모습을 보여줬던 포스코 건설과 연세대학교, 이 앞전에 보여줬던 한국전력과 당국대학교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두 팀인데요. 고려대학교와 상무의 경기를 고려대학교 상무의 C조 조별예선을 저희가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천남동 아시아대 럭비 구장입니다. 이번 경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건설과 연세대학교에 있는데요. 지금 건설위원회는 정영수 아나운서로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에 또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건설하고 연세대학교 경기는 연세대학교의 빠른 선수